사이버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 화이트헷 컨퍼런스가 사이버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1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군은 전방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 등을 발전시켜 사이버 전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군 특수전부대가 40년 동안 사용한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K-13 기관단총이 올해 12월부터 전력화됩니다.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췄고 무게와 총열 길이도 개선됐는데 K-13 기관단총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16일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수험생 수송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된 수송 지원 현장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지하철역 앞에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맞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군사 경찰단이 수험생 수송 임무를 준비 중인 겁니다. 꼼꼼하게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이동 경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방배역과 신림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수험생 수송 지원은 총 12대의 오토바이와 2대의 차량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사장 입실 시간이 가까워지자 수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나타납니다. 헬멧을 쓰자마자 곧장 출발하는 오토바이. 숙련된 운전 실력으로 고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전체 16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송 지원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고사장에 늦게 도착해서 시험을 그르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대민 지원을 통해 서울 시민에게 사랑받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군 장병들은 수험생 수송 지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민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리는 대표적인 국방 사이버 분야 회의, 2023 화이트헷 컨퍼런스를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트헷 컨퍼런스는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와 국내외 사이버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대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국방부가 주최하고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올해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사이버 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만큼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사이버 공방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였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계속되며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 사령부는 국가안보 수호의 최전선에서 언제나 승리로 임무한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행사엔 국회와 국가안보실 그리고 민간 사이버 안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글로벌 사이버전의 중요성과 방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과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해킹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전투 역량이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우리 군도 사이버 작전 능력을 고도화하고 대응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웹 사이버 위협 분석과 사이버 리더십에 대한 발표가 진행돼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가 배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작전 사령부 주관 해킹 대회인 화이트헷 컨테스트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돼서 경계가 무량합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전력망 쪽 보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개인 연구든 개인 기량이든 다 발전시켜서 국방 영역에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함께한 팀원들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조연설을 필두로 특별 강연과 해킹 대회 시상식까지 함께 열린 덕분에 행사는 튼튼한 국방 사이버 공간 구현을 위해 전문가들이 해안을 나누고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함께 어우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온 참석자들은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주제에 크게 공감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오늘 컨퍼런스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발판으로 사이버 역량 강화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사이버공원! 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해군 해병대가 16일 2023 호국합동상륙훈련에 돌입했습니다. 2023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상륙훈련은 22일까지 경북 포항 인근 해상과 도구 해안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훈련에는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과 상륙함 천왕봉함,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등 함정 10여 척이 투입됩니다. 또 마리논 상륙 기동헬기 등 항공기 30여 대,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30여 대, 병력 3,400여 명 등 입체 전력이 참가합니다. 참가 전력들은 적 해상 위협 상황을 가정한 상륙 전력 해상 기동과 상륙 해안의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선견 부대 작전을 연습할 계획입니다.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상륙 목표 지역 내 적을 무력화하는 대규모 화력 지원과 육해 공군의 엄호 지원 속에 목표 해안에 상륙하는 결정적 행동이 이어집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입체 고속 상륙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출 계획입니다. 2학년 사관생도들의 합동 순항 훈련, 생도 바다를 품다 시간입니다. 출항에 나선 생도들이 함정에서 주는 네 번째 식사인 야식을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당직 체험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생도들의 첫 함정의 추억은 어땠을까요? 송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해 중인 함정에선 저녁 식사 이후 야식이 의무적으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군에만 있는 식사 문화를 처음 접한 타군 생도들은 어떤 야식을 먹게 될지 설렘 반 기대 반입니다. 첫 야식 메뉴는 비빔 막국수. 윤기가 흐르는 메밀 면발 위로 달걀과 오이가 고명으로 올라가고 젓가락으로 쓱쓱 비비면 군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항해할 때 준다고 해서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출출해질 시간에 밥 한 번 더 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맛을 좀 표현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맛. 일단 오이랑 면이랑 조합이 잘 돼가지고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밍밍하지도 않게 잘 먹을 수 있었고 계란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야식이 따로 없고 그냥 라면, 컵라면 정도 있는 정도인데 그냥 이것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그릇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생도는 두 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그 당번이었는데 설마 당번이었는데 좀 출출해진 참에 야식 받아서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먹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적응해가는 생도들처럼 함정 역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발은 늦었지만 예정된 날짜에 도착하기 위해 속도를 높입니다. 하루 늦게 출항했지만 괌에 지정된 날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속력을 내서 기동을 하고 있고 이상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청수나 이런 뭐 연료 사용 문제 관련돼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현재는 큰 무리 없이 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독도함은 우리 군이 보유한 수송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계 대비 태세는 물론 다양한 비상사태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군 생도들도 직접 체험 실습에 나섰습니다. 특히 화재는 함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동 조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도들은 화재 진압 실습 체험을 위해 방호복 착용부터 진화까지 모든 절차를 체득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고 장비도 무거워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 없도록 처치하는 것이나 화재 진압하고 그 환자를 보호하는 활동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함정 안에서도 곧잘 따라하는 생도들의 모습이 믿음직스럽습니다.
해군 함정은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생도분들이 또 그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잘 보고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군인에게 당직 근무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생도들은 특히 한교에선 야간에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직접 돌면서 색다른 당직 근무를 경험합니다. 또함이나 이런 배를 군함을 타볼 수 있다는 게 살면서 또 언제 해볼 수 있는 경험이실지 알 수도 없고 이런 합동 순화훈련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타군사와 생도들과 함께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출입 금지 구역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구역이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도 듣고 해군이 아니라면 솔직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 합동훈련 통해서 이런 내용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정에서도 종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잘 차려진 종교 시설은 없지만 곳곳에 마련된 공간에서 승조원과 생도들에게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각 종파별로 모인 생도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불안감을 떨쳐내고 하나둘 심신의 안정을 찾아갑니다. 엄마, 아빠, 새끼랑 야식까지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사랑해. 엄마, 아빠, 합동 군사 훈련 잘 마치고 집으로 잘 묵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히 몸 조심히 잘 지내고 있어. 함정에서 나온 밥은 맛있다. 함정이 해군 맛집으로 불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조리병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기 위한 조리병들의 함정 취사 과정을 조명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거주하는 80세의 강춘강 여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1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강 여사를 직접 만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박종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앞으로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1970년대 초 초대 ADD 소장이 비서 업무를 담당했던 강춘강 여사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편지엔 강 여사가 ADD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100만 달러, 한화 13억 원에 달하는 예산 기부 의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할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보고 나니까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러면서 자주 국방에다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소가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결정했어요. 50여 년 전과 달라진 ADD를 방문하며 느낀 소감을 말하는 강 여사의 눈빛에는 감동과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감회야 눈물 날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오피스도 없었잖아요. 조그만한 초라한 변변치 않은 오피스에서 이제 초반을 닦았는데 와서 보니까 수석에 숨어 있다고 그 연구실을 보여주시더라고. 진열장에 뭐 대포도 있고 미술도 있고 각 나라마다 있는 걸 보니까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 현재의 그 기계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키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놀랐어요. 강 여사는 거액을 기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후배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감사하죠. 이렇게 발전시켰어. 그러니까 자주 국방이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이북이 핵을 자꾸 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국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세계를 향해 핵심적인 연구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공할 거라고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사의 애국심은 대한민국 자주국방 발전에 큰 기틀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40년 만에 교체되는 국산 기관단총 K-13이 오는 12월 육군의 첫 납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13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S&T 모티브 관계자를 만나 기존 총기와 무엇이 달라졌고 또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0년 만에 교체되는 국산 기관단총 K-13. 개발 현장에서 그 주인공들과 함께 개발 과정의 그 뒷이야기들 직접 들어봅니다. K-13은 3kg의 무게와 810mm의 길이로 되어 있고 5.56mm의 탄약을 사용합니다. 가스 피스톨 방식을 채택하여 분당 최대 7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유효 사거리는 400m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K-13이 그 나오게 된 배경이 ST-16이라는 이제 저희가 회사의 브랜드로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ST-16이 이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K-13으로 재식 명칭을 받았는데 지금 UDT에 들어가 있는 그 HK-416에 대한 총기 그거에 준하는 이제 AR 타입의 K-1의 후속인데 AR 타입에 대한 그 형상으로 좀 개발 해달라는 군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K-13을 놓고 봤을 때는 양수로 다 그 작동이 하는가 동시에 이제 전방에 보면은 총열 덮개 그 엠락이라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이 있어서 피카팅 레일을 장착을 해서 부수 장비나 뭐 이런 거 잘 수 있는 그런 형상 그다음에 개머리 쪽에 보시면은 이제 단수로 조정하는 거 제일 그 이제 차이 나는 게 이제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쇼스트로크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가스 이제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빼면은 이런 이제 스트로크가 나옵니다. 이 구간이 한 27mm 정도가 됩니다. 이 작동하는 이 구간이 이거 빼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가스가 다 여기 있는 그 이 홀이라든가 슬롯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요 아래 총몸 쪽에 탄매라든가 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부품 수명이라든가 이제 오염이 덜 돼가지고 사격을 계속 꾸준하게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요거를 움직이는 요 생존거리가 짧다 그래가지고 쇼스트로크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주안점을 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열 두 개를 주고 이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긴 거하고 짧은 거 이렇게 뭐 다른 기종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11.5인치로 돼 있지만 14.5인치도 총열만 바꾸면은 기존에 있는 부품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총이 여러 가지 기종이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의 모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총열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개발을 했습니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에 선정된 K-13. 그럼 그 화력을 한번 보실까요? 오는 12월에 첫 납품이 시작되며 총 1710점이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 전투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핵심 전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방일보가 16일 창간 59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노고와 공적을 되돌아보고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창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국방홍보원 신문청사에서 국방일보 창간 59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축사에서 국방일보는 국방홍보원의 자부심이라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국방일보 내년이면 환갑이 되는 진짜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앞으로 100년, 200년 국방일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64년 11월 16일 국방부가 창간한 일간신문 전후를 시작으로 출발한 국방일보는 1990년 지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된 뒤 현재까지 다양한 국방정책과 소식, 장병들의 노고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다양화를 시도해 디지털 독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방일보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국방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 국민과 군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가기록원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중공군을 막아내고 우리 국군의 성장에 기여했으며
전후 대한민국 재건에 힘쓴 은인이자 영웅의 행적을 다양한 기록을 통해 되짚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방탄소년단 BTS가 코리아 소사이어티로부터 밴플리츠 상을 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공개한 영상 콘텐츠 언박싱 아카이브 3화에서 상의 명칭이 된 밴플리츠 장군의 행적과 시상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소개했습니다. 밴플리츠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해 대한민국 방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한 아들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고도 밴플리츠 장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와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재개교와 국군장교의 미국 유학 지원을 성사시키는 등 우리 국군의 양적, 질적 증강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역 후에도 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돼 대한민국 재건에 힘썼으며 1957년에는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했습니다. 밴플리트 장군의 이야기는 국가기록원 유튜브 채널과 국가기록 포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16일 경기도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드론 전력화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관 300여 명이 참석해 드론 전력 발전과 신속 획득 과정 구축, 공격형 드론 개발, 수소 드론 전력화 방안 등 드론 전력을 활용한 현재와 미래 국방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가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올해 대구 국제기계산업대전에 참여해 항공무기체계 부품경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항공무기체계 주요 부품 134개 품목이 진열됐고 이와 함께 개별 상담존도 운영해 국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항공무기체계의 부품 개발 절차와 주요 품목 설명 등을 1대1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주식회사 이디아커피가 16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유족들의 직업기술훈련비 등 자립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디아 커피는 11월과 12월 중 이디아 회원 앱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모금액 전액을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기부할 계획이며 이후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유족 지원을 비롯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영하권 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반짝 추위를 몰고 오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도, 낮에도 3도에 그치겠고요.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첫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1에서 3, 서울에도 1cm 안팎이 예상이 되고요. 이미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많은 눈이 예상이 되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0도, 대구는 1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도, 원주 5도,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풀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현대전에서 사이버 공간은 보이지 않는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장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초연결성은 군의 작전 공간을 확장시켜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서 보듯 사이버 공간은 이제 진짜 전쟁의 영역이 됐습니다. 그만큼 단 한 번만 뚫려도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기에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사이버 전투의 중요성을 각인하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확실하게 꼽았습니다. 16일 열린 화이트햇 콘퍼런스 현장에서도 그 의미가 거론됐는데 현장에 직접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전투 역량 강화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삼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한 공간으로 사이버 안보 협력 또한 강화된다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 더욱 강력한 사이버 안보 역량이 갖춰지길 기대해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